명절 지나고 잔뜩 남은 채소와 과일 언제 다 먹느냐고요? 그리고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구워보는 건 어떨까요? 구수해진 향은 물론 훨씬 당도가 높아지고 항암작용을 하는 리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구워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원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영은 교수, 최일한 요리연구가, 김영빈 요리연구가와 함께 채소와 과일을 어디에 어떻게 구워야 맛과 영양이 더욱더 풍부해지는지, 구운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까지, 구워 먹으면 약이 되는 채소와 과일의 치열한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채소와 과일을 구워 먹는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채소와 과일을 구워 먹는다. 저도 야, 이건 뭐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채소와 과일은 그냥 날 것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구워 먹는 것은 그 방법이 특이한 만큼 정말 맛있는지 시청자들의 맛 평가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맛 평가단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웃고는 계시지만 글쎄 구워 먹으면 무슨 맛이겠어? 이렇게 좀 날카로운 눈빛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맛을 딱 드셔보시고요. 어떤지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사실 삼겹살은 구워 먹어봤어도 채소와 과일 구워 먹는다. 저도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요. 뭐 사실 먹다 보면요. 이렇게 잘 안 먹던 음식엔 젓가락 안 가잖아요. 네. 어르신들 마음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이 두 분의 오늘 요리사 선생님께서 연휴 내내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좀 요리를 연구하셨다고 하고 네. 약간 좀 자신 있는 눈빛이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구워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굳이 채소와 과일을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네.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아하, 네. 네. 자, 구워 먹으면 채소가 맛있을까요? 과일이 아, 맛있을까요? 과일이 네. 맛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도전 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과거 시험처럼 딱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천고마비의 계절. 몸을 보양하라가 바로 첫 번째 과제인데요. 자, 몸을 보양하기 위한 네. 채소와 과일. 그럼 첫 번째 최애란 요리 연구가의 그 도전 과제부터 살펴볼까요? 이러려면 여기 무슨 고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자, 몸을 보양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첫 번째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보랏빛의 탐스러운 가지인데. 자, 가지 맛은 있죠. 그런데 보통은 가지는 찍어나 데쳐서 먹지 않나요? 나물로 무쳐 먹죠. 네. 예, 맞습니다. 가을 가지는 며느리한테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지는 가을에 가장 살이 통통하고 씨가 적으며 맛이 가장 좋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가지는 보통 쪄서 먹으면 물컹거리는데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 때문에 오늘 구워서 만들어 보는 요리 아마 맛이 괜찮습니다. 가지를 네. 구워 먹는다. 예. 아, 왜 며느리를 예. 안 주신대요? 그거는 좀 수정하고 가야 돼요. 네. 요즘 달라져 네. 아니, 근데 혹시 네? 저도 가지를 구워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어디다 구워 먹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프라이팬에 굽는데요. 네. 이제 가지 준비했고 제가 새송이 버섯 자, 준비했습니다. 네. 재료는 네, 예. 재료는 간단하게 가지하고 네. 새송이 버섯인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준비했는데요. 된장을 무쳐도 되지만 그냥 소금 구이만 드셔도 되고요. 아~ 예. 가지는 보시면 제가 네. 그 수분이 90% 이상이 많죠. 수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굽게 되면 타기만 하지 수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금에 절였어요. 네. 이렇게 아, 소금을 예. 아, 절여하신 거예요? 예. 한 20분 정도 절이면 지금 네. 보면 찌릿반질하죠. 그러니까 수분이 눈기도 나고요. 네. 이게 예. 탱탱해요. 탱탱해요. 네. 다르죠? 예. 네. 이렇게 아, 해서 버섯하고 가지하고 썰었는데요. 네. 보통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4등분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굉장히 잘게 잘게 썰어놓은 네.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 약 20분 정도 둔 상태에서 팬에다 부으면 돼요. 아, 팬에다.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그 수분이 많아서 그냥 물에 적셨나 그런 게 아니고 소금만 뿌려서 약 20분 정도만 하면 되고요. 네. 가지 손질은 간단하게 네. 그냥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해서 끝을 좀 자르셨고. 끝을 자르고요. 네. 기장대로 하면 너무 길이가 길죠. 네. 그래서 길이대로. 반을 네. 가르고 저는 이렇게 반을 가른 다음에 이렇게 한 번.